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한국의 방송인의 축제 코바 다림 소식을 간략하게 새로운 가상 스튜디오, 대중형 가상 스튜디오인 VS1400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번 코바를 통해서 방송에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방송의 가상 스튜디오부터 인터넷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방송국을 여러분 개인이 아무 곳에서나 마음껏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시대, 새로운 2014년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방송 제품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러한 간단한 스튜디오에서 자막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솔루션은 이제 여러분이 작은 공간에서 소위 부조정실의 기능을 누구나 혼자서 조종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문화 혁명을 일으키는 다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2014년 4월 라스베가스에서 전세계 최고의 가상 스튜디오 회사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가상 스튜디오는 고가의 1억이 넘는 장비의 기술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하신 분은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마음껏 변화시키지 못하는 방송국을 하게 된다. 그 방송 장비는 프로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프로는 곧 더미가 되는 방송이 되고, 저희는 더미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장비를 사시는 분은 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는 이번에 방송국 부조정실, 카메라와 스튜디오와 그리고 조정장치, 그린 스튜디오 룸이 함께 있는 턴키 방송국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회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2011년서부터 14년까지 턴키 가상 스튜디오라고 하는 트랙리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는 방송국을 만들므로써 세계 방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코바 2014년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방송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국에 출연한 이번에 VS1400은 방송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품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에 다양한 스튜디오를 전문가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스튜디오의 가장 커다란 과제, 즉 스튜디오의 변경이 어렵고 복잡했다는 단어를 저희는 그동안 10년 동안 새로운 기술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불러왔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장면 뒤에 다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바꾸면 그 내용이 분위기가 다른 장면이 되고,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러한 느낌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 장면은 더욱더 새로운 장면이 된다. 또 거기에 이런 분위기를 바꿔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스튜디오는 또 다른 느낌으로 금세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다시 뒤에 있는 그 배경의 느낌을 이렇게 시원한 도시로 바꾸고 월에다가 약간의 느낌을 준다, 혹은 이러한 새로운 스튜디오의 벽을 만들어주고 그 앞에다가 약간의 느낌을 더 줘서 이러한 그 분위기를 주게 되면 이 느낌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분위기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저희가 방송에 해당하는 룸들을 이그샘플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위기의 내용들을 다 바꾸실 수 있도록끔 하는 장치가 바로 이 V스튜디오 1400에 만들어지고, 이때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니터를 바꾸고 싶다면 모니터를 다시 좌측 우측으로 자유롭게 전개시킴으로써 여러분이 배경도 월도 책상도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변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스튜디오 1400의 강력한 기능이고,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한 환경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런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아주 저렴한 카메라 HDMI를 써서 만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작은 공간을 프로 전문 방송국으로 만드는 기술, 초간편 초고화질 크로마키를 써서 누구나 자기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자신이 방송을 만들게 하는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 제품이다. V스튜디오 방송용 제품과 프레젠테이션 아이스튜디오 제품이라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비를 써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도시에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환경에 움직이는 비디오는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다운한 배경의 도시와 여러가지 효과들을 무수히 여러분들이 무료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VS1400에서는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작하지 않고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의 VS140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약 여러분들 이런 스튜디오에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액터, 뉴스룸이 있고 앵커가 있고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더 많은 액션, 지금 제가 보이는 이렇게 액션 1, 액션 2, 그리고 액션 4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약 5개의 장면들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VS2500에서는 12개의 장면을 여러 개의 모니터를 써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방송을 만들게 함으로써 한 개나 두 개, 세 개의 카메라라 하더라도 12개의 트래킹 지미집이 있는 방송국처럼 만들게 되는 솔루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VS3500은 그동안 제가 여러가지 데모들을 보인 것처럼 풀 3D 스튜디오의 환경을 가게 된다. 여러분, 지금 모든 리얼타임 3D 가상 스튜디오들을 사놓으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의 세트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D 디자이너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3D 스튜디오, 방송용 스튜디오 디자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상 스튜디오의 어려운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순 해소하는 새로운 클라우드형 가상 스튜디오를 만들어 세계 최초로 누구나 초보자도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언제나 가상 스튜디오를 사실 때마다 묻는 질문, 템플릿을 몇 개 주십니까? 저희 다림의 VS3500은 무한한 방송국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방송 장비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 커브드 월의 뉴스룸 비디오 월은 지금 이 장면은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을 여러분이 오시면 볼 수 있게 되는 소위 커브드 월로 뉴스룸을 꾸미고 거기에 고화질, 여러분이 지금 보는 모든 비디오 월 솔루션들은 다 선이가 있고 지저분한 벽을 보이고 있지만 다림이 새로 만드는 뉴스룸은 완벽한 화질에 편리한 컨텐츠 매니지먼트를 가지고서 멋진 방송 뉴스룸을 꾸밀 수 있는 솔루션을 드디어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크로미디오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페인팅을 하지 않고 그린 스튜디오를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번에 KBS 특수영상부에서 구매한 현장에 그린 룸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카메라만이 가는 곳마다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이 포터블 그린 스튜디오를 한국 최초로 KBS에 채택하게 된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방송의 시대, 이제 여러분도 방송을 직접 하실 수 있다. 여러분도 KBS, MBC 이상의 멋진 방송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간단한 코바 뉴스 1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2탄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